안녕하세요. 박찬규 탁구교실의 박찬규 관장입니다. 참 오랜만에 영상으로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늦게나마 이렇게 인사드려서 다행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영상을 찍을까 생각도 많이 해보고요. 그건 쉬면서 좀 재충전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인사도 드리면서 이제 영상 찍을 내용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짧게나마 YG 서비스와 후크 서비스의 그 제가 연습을 하면서 얘기를 못 드린 점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랜만에 서비스에 대한 레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범 및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후크 서비스를 넣으실 적에는 자 보면 이제 자, 제 폼을 보면은, 자, 잡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의 모션이 이제 백스윙이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다시 이제 모션을 나오니까 이 사이 부분이 잘안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이제 회원님들을 이제 서비스 레슨 지도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영상 보시는 회원님들에게 그리고 이제 또 후크 서비스와 YG 서비스를 정말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후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자 그리고 이제 YG 서비스 이렇게 들어오죠. 자. 후크 서비스의 비밀은 이제 제가 이제 백스윙을 생략하고요. 자, 보시면 이제 가운데 와서 넘기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내 팔꿈치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붙는다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위로 이렇게 올린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YG 서비스 같은 거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내 팔꿈치가 이렇게. 열리게 되죠. 바깥쪽으로요. 그래서 이런 형상을 만들거든요. 그런 다음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오죠. 나오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제가 자세를 잡고, 자, 후크 서비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자, YG는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자, 보시면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은 다시 한번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 잡아가지고 밑에 부분을 툭 밑에 부분을 긁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은 커트성이 많이 들어가는 특성을 많이 상대방에게 변화를 줄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가볍게 위로 올려주게 되면은 회전이 그래서 이제 커트 회전과 회전이 이렇게 변화를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YG 서비스에 좀 이제 YG 서비스를 연습하실 적에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스윙이 나오는데요. 무리하게 손목을 써서 이렇게 옆으로 치지 마세요. 그러면은 볼이 얇게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되 실수가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얇게 맞으면 네트로 가요. 자, 그런 식으로 이게 좀 이제 두껍게 맞을 거 생각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자, 후크 서비스. 자, 네, 엘보 쪽을 굳힌다는 느낌으로 나오게 되고요. 자, YG 서비스는 엘보를 떨어뜨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어떻게 요즘 지금 영상 보시는 회원님들도 서비스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레슨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지만,
자꾸 빼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후크 서비스와 YG 서비스 공부 좀 되셨습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연습을 하신다면 분명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오늘 좀 짧지만 제가 이제 팁을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이 영상을 보시고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영상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시청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찍는 박반장 힘이 납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박창규 탁구교실의 박창규 관장이었습니다.